추가적으로 호스가 꺾이는 장소가 있을 경우 호스를 잘라내고 급수관 엘보와 배수관 엘보를 중간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타마 올인원 AI의 직배수 설치가 다 됐네요. 수도 밸브를 열고 T자형 밸브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열어줍니다. 이때 밸브에서 물이 샌다면 스패너를 이용해 잘 조여주고 호스에서 물이 샌다면 끝까지 잘 끼워줍니다. 로바TV 안녕하세요. 로바TV입니다. 최근 로봇 청소기 새롭게 선보이는 기능들 중에서 가장 편리하면서도 손꼽히는 기능은 과연 뭘까요? 한번 사용해본 사람은 다음에 반드시 또 사용하게 된다는 바로 그 기능. 그건 바로 직배수입니다. 이번 타마에서 새롭게 출시된 로봇 청소기 타마 올인원 AI에는 기본적으로 자동 먼지 수거와 60도 자동 온수 세척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70도 열풍 건조, 탈수, 10mm 물 걸레 리프팅, 굿 아이디어로 평가되고 있는 2인원 스테이션 물통과 본체 물통 비우기 기능까지 선보였고요. 추가적으로 기존 사용자들의 필수 아이템인 직배수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직배수 방문 설치 서비스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타마 올인원 AI의 기능과 성능, 구성품과 사용법 등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저희 리뷰 1, 2탄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직배수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본 영상인 리뷰 3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본 3탄 시청 후 1, 2탄을 시청하셔도 무방합니다. 1, 2탄 언제 했는지 모르셨다고요? 그럼 로바TV 구독 버튼 지금 바로 꾹 누르시고 저희 영상 놓치지 말아주세요. 타마 올인원 AI의 직배수 키트박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좌, 우, 전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박스를 열면 직배수를 연결하는 호스가 보이죠? 얇은 게 급수관, 두꺼운 게 배수관인데요. 길이를 재보니 둘 다 약 10m로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스를 모아주는 수도관 커버가 있고요. 사용 방법은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칸을 보면 자동 급배수 키트 조립 부품이라고 적힌 부품 상자가 보입니다. 열어보면 사용 설명서가 있네요. 설치하실 때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품이 뭔지 살펴볼까요? 스테이션 소켓인데요. 스테이션에 장착합니다. 스테이션과 소켓을 연결해주는 연결봉도 두 개가 보이네요. 배수구 덮개도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T자형 밸브인데요. 수도관과 급수관을 연결해주는 장치죠. 이렇게 열고 닫고가 가능합니다. 고무와 부속품이고요. 엘보도 두 개가 보이는데요. 두꺼운 게 배수관 엘보, 얇은 게 급수관 엘보입니다. 호스가 꺾이는 환경에서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이건 수돗물 필터인데요. 급수 시 이물질이 있을 경우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결봉 드라이버도 있습니다. 이건 클립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수도관 커버를 끼워줄 때 사용합니다. 다음에 보이는 건 뭘까요? 드디어 스테이션 내부에 장착하는 직배수 키트입니다. 직배수 키트에는 물탱크와 오수탱크가 있습니다. 여기 급수구에 고무마개가 보이는데요. 사실 직배수 사용할 때에는 물을 직접 채울 필요는 없겠죠? 오수통 뚜껑도 열어볼게요.
직배수 키트의 구성품들도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직배수 작업에 필요한 공구인데요. 스패너와 호스를 자를 수 있는 니퍼 정도면 됩니다. 직배수 설치에 적합한 환경인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션 권장 공간. 가로 40, 세로 90, 높이 70cm 이내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션 권장 거리. 배수 및 수원의 위치로부터 6에서 8m 이내입니다. 세 번째, 습한 환경 피하기. 욕실과 같은 습한 환경에서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직사 광선이 있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직배수 키트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봇 청소기 본체와 스테이션의 전원을 모두 오프로 해줍니다. 전원을 종료합니다. 스테이션의 덮개를 열어 2인원 물탱크를 꺼내줍니다. 내부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낸 후 직배수 키트를 그대로 집어넣은 후 뚜껑을 닫습니다. 스테이션 뒷면에 작은 마개를 열어 연결봉 두 개를 장착해줍니다. 고정할 때에는 동봉된 연결봉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됩니다. 스테이션 소켓을 연결봉에 장착합니다. 뗄 때에는 양쪽 버튼을 누르고 손쉽게 잡아 뺄 수 있습니다.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끼워주면 됩니다. 세제통 뚜껑을 열고 세제통 하단의 구멍을 손으로 막은 후 세제를 채운 후에 다시 뚜껑을 닫습니다. 스테이션 뒷면에 큰 커버를 연 후 세제통을 뒤집어서 이렇게 장착해주면 됩니다. 스테이션에 연결된 소켓의 왼쪽은 얇은 급수관 호스를, 오른쪽은 두꺼운 배수관 호스를 각각 연결해줍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해드리면, 급수관은 물이 공급되는 호스이므로 수도와 연결이 되고, 배수관은 오수를 버리는 호스이므로 배수구에 끼워주면 됩니다. 그럼 급수관을 먼저 수도관과 연결할 텐데요. 싱크대에 연결할 경우 싱크대 뒤쪽을 통해서 급수관을 앞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수도에서 급수관으로 공급받으려면 T자형 밸브가 필요합니다. 수도의 밸브를 반드시 잠근 후에 기존 수도관을 분리해서 그 사이에 T자형 밸브를 연결해 줄 텐데요. 티자형 밸브에 물필터를 끼워주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급수관 호스를 미리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 티자형 밸브를 수도관을 분리해 끼워주고 싱크대에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도 티자형 밸브에 끼워줍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스패너를 이용해 잘 잠가주세요. 배수관은 배수구에 쏙 넣어주면 끝. 추가적으로 호스가 꺾이는 장소가 있을 경우 호스를 잘라내고 급수관 엘보와 배수관 엘보를 중간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타마 올인원 AI의 직배수 설치가 다 됐네요. 수도 밸브를 열고 T자형 밸브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열어줍니다. 이때 밸브에서 물이 샌다면 스패너를 이용해 잘 조여주고 호스에서 물이 샌다면 끝까지 잘 끼워줍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스테이션에 전원을 연결하고 로봇 본체에 물 걸레를 장착한 후 스테이션에 연결하여 전원을 켜줍니다. 앱으로 물 걸레 또는 흡입 물 걸레 청소 선택 후 시작을 누르면 스테이션에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고 물 걸레 세척이 되며 배수도 자동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봇 춤을 시작합니다.
동작 확인이 다 됐다면 수도권 커버를 이용해 선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클립을 이용해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로봇 TV? 이상으로 타마의 로봇 청소기 신상품 직배수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직배수 설치 어렵지 않으시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 영상 반복해서 시청하신다면 보다 쉽게 설치가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그래도 직배수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타마의 직배수 방문 설치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봇 TV? 이상으로 타마 올인원 AI의 리뷰를 총세편에 걸쳐서 진행해보았는데요. 가성비 로봇 청소기 타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지난 1, 2편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로봇 TV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